자, 무릎 건강을 위해서 연골로 가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김한석 서인 브라더스가 연골 부담을 줄여주는 생활용품이 있다고 해서 직접 소개해 주신다고 하거든요. 나와주시죠. 자, 여러분의 연골 1위가 서기가 지켜드립니다. 아, 일단 말이죠. 저희 그 성인 아나운서와 제가 뭐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. 네. 첫 번째 비법부터 볼까요? 자, 첫 번째 비법 공개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연골을 최대한 아껴라. 이게 뭐죠? 아니, 웬 가방이 들어있어요? 이게 뭘까요? 이 가방이 들어있는데. 네. 딱 열어보면은요, 아니 이게 뭐지? 뭐 이렇게 이게 뭐지? 볼 수 있어요. 뭐 약간 텐트 폴대 같이 생긴 것도 어허. 있는데 이거 되게 간단합니다. 싹싹싹싹 넣고요, 착착착 하면은 예. 바로 요렇게 됩니다. 아하, 예. 의자, 야, 요렇게 휴대용 의자이기 때문에 요렇게 에코백 같은 데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다니실 수도 있어요. 아, 근데 이게 좀 약간 작아서 약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. 제가 82kg입니다. 네네. 예, 제가 보여드릴게요. 근데 그 지탱이 예. 안 될 것 같은데? 이게 이제 낚시의자, 제가 낚시의자. 예. 제가 쌀한 가마니 넘는단 말이에요. 자, 이렇게 놓고 필요할 때. 오. 안정적인가요? 아주 안정적이에요. 어, 그래요? 아주 안정적이에요.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많은 어머니들이 그 보행기 몰고 다니시거든요. 네, 그러면서 중간에 그 앞에 의자에도 앉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. 그래서 사실 그게 너무 부러운데 그걸 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저건 너무 그렇다.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맞아, 맞아. 자, 첫 번째 비법 만나봤고요. 자, 두 번째 비법입니다. 하나, 둘, 셋. 짜잔. 이것이 무엇이냐? 이것이 무엇이냐? 이것이 무엇이냐? 목베개. 이것이 무엇이냐? 이거 좀 많이 보던 그런. 요거 이제 일명 튜브에 바람 넣듯이. 그렇습니다. 요걸 몇 번 훅, 훅 네. 불어주면. 훅 불어주면. 요렇게 됩니다. 요렇게 됩니다. 어? 이게 뭐예요? 이게 의자입니다. 요건 아? 제가 네? 보여줄게요. 예, 예, 보여주세요. 자, 그 상태에서 다리만 올려보세요. 예. 아, 다리만. 다리만 올려보세요. 아, 편하죠? 아, 편합니다. 이게 네. 의자에 앉아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틀용으로. 아. 맞아, 뭐 사무실 같은 데서 일하실 네. 때 보면은 이게 좀 공간 차지하니까 박스 같은 거 놓기 좀 애매할 때 있잖아요. 그렇죠. 때잖아요. 그럴 때 이렇게 싹싹 불어가지고 놓고 앉으면 됩니다. 아니 근데 사실 그 저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. 어, 그래요? 차 안에서 그렇죠. 이렇게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앉아. 맞아. 이게 딱 발 펴면 편하긴 한데 네. 사실 그게 이 무릎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지가 좀 의심스럽거든요. 당연히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. 장시간 앉아 있으면은 아무래도 근육이 긴장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. 그리고 관절이 굳기도 하고 또 앉아 있게 되면은 허벅지가 아무래도 눌리게 되면서 혈액 순환도 방해가 돼서 또 부담이 커질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때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발 아래에다가 받침대를 두면은 자세가 일단 교정이 돼서 통증도 예방을 해줄 수가 있고 또 혈액 순환도 개선을 시켜줄 수 있어요. 또 받침 때 발을 올리면은 아까 무릎 각도가 90도 안 되던 거가 한 100도 이상으로 펴지게 되잖아요.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도 좀 줄어들 수가 있고 혈액 순환도 아무래도 허벅지가 덜 눌리게 되니까 좀 원활해져서 또 피로감도 줄 수가 있는 거죠. 또 올리고 있으면은 또 무게 중심이 아까처럼 이렇게 뒤에 가게 되잖아요. 예. 이렇게 되면은 허리 건강에도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. 네. 또 다리를 아무래도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덜 꼬게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 골반이나 무릎 쪽에도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발받침대를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있는 것은 좀 좋지가 않고요. 좀 자세를 주기적으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 높이 자체는 무릎이 엉덩이보다 살짝 올라가는 정도로 요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네.